난생 처음 보는 고지박. 고지박 보러 왔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다녀요. 네. 여기는 충북 단양군. 단양? 여기가 어디더라? 여울목. 여울목인데요. 어머나! 이 박이 왜 이렇게 커요, 여기? 저 박이 엄청 커요. 이거는 호박이에요? 이것도 박인가? 다 박이요. 와, 지금 박이 너무 커서 떨어질까봐 이게 망으로 해서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래야지 이 박이 무게를 견디고 오랫동안 익을 때까지 이렇게 달려있나 봅니다. 어? 근데 얘는 뭐가 박이 틀리게 생겼다. 그거는 단호박. 아, 단호박. 단호박도 있고요. 이거 바가지는 어떻게 하셔요? 냉중에. 나중에 따서. 가을에. 아, 바가지 만들어요? 어. 와, 여기 단호박도 지금 엄청 큰 게 잘 열려 있어요. 뭐. 고추도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요. 올해 고추 많이 심으셨어요? 고추 청양초요. 아, 청양초. 그 애플 수박이 하나 달랬잖아요. 어디요? 고추 자태. 아, 여기 있다. 이게 수박도 심으셨는데, 이게 애플 수박이라고 합니다. 애플 수박. 아. 애플은 있을 거예요. 요. 딱 먹기 좋게, 한번 먹기 좋게. 어제 또 저 뒤에도 있고. 아, 몇 개 아 저기도 있네요. 저기도. 몇 개 달린다, 네. 아니, 여, 여다 아, 저기도 있다. 너무 귀엽다. 이제 달래. 예. 아, 애기 수박. 애기 수박. 여, 신기하다. 아니요, 이뻐. 이야, 진짜 귀엽다. 수박 저렇게 조그만 건 또 처음 보네. 이제 달래. 예. 이거, 여기. 박이 아주 호박은 내가 다 따먹었지. 박이 지금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어요. 바깥에 열렸습니다. 바깥에서도 그거 안 못 찍을 걸 뭐 이거 떨어질까봐 내가 그 양파자루로 지금 떨어질까봐 양파자루로 이렇게 잘 묶어놓았습니다. 단호박도 단호박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고요. 와. 아, 이것도 이제 익어야 되죠? 원래는 저런 박은 안 심었어. 아, 아. 그거 자루 박아지, 그거 이제 내년에 씨고 해다가. 아, 조롱 박이요? 내년에는 조롱 박도 심는다고 하십니다. 호박은 달린 걸 다 같이. 여기는 완전 박터널입니다, 박터널. 엄청 크다. 아, 박이 엄청 커요. 우. 야. 우리 손자한테 SOS 쳐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꽃도 이 단발. 이거 호박 달래요. 여기 이제 내리요. 아, 그거는 일반 호박이에요? 여기는 호박, 박이란 복은 다 들려 있네. 호박, 고지박, 단호박. 아주 고지박하고. 땅이 좋아서인지 아주 잘 연구렀습니다. 이거는 뭐지? 신기하게 생겼네. 수국도 예쁘게 피었고요. 우와. 산나리, 나리꽃도 와, 나리꽃이 엄청 크네. 나리꽃이 엄청 크게 지금 자라 가지고요. 아. 나리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와, 농사들 엄청 잘 지키. 예. 벌써 참깨를 폈어요? 예. 여기 참깨 농사 지은 게, 이야, 엄청납니다. 올해는 참깨 농사도 풍년입니다. 이거는 떨면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이제 말려서 떨으셔야 되겠네? 아, 예, 참깨도 이렇게 비우기 전에 잘 비워 놓으셨네요. 예,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옥수수를 다 팔으셔가지고, 이제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배추 심어요? 아, 옥수수 빈 자리에다가는 이제 가을 김장 배추를 심는다고 하십니다. 와. 오이, 텃밭에 오이, 오이도 있고요. 아이고, 오이가
이제 애기 오이 열려가지고 지금 애기 오이가 이렇게 열렸고요. 없는 게 없어요. 와, 이거 잡아봐. 익으면 쪄서 먹으면 아주 맛있겠지요. 나리나리 산나리 꽃이 너무 예뻐요. 도라지 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와, 이 정원 좀 보세요. 완전히 나리꽃판이네. 나리꽃, 쪽두리꽃. 없는 게 없습니다. 나리, 쪽두리 꽃도 있고요. 이상 여울목 마당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